용퇴하라고 롱런 하시려면 빨리 보내. 용퇴하려면 보내지 마. 안 보내도 돼. 진짜 명퇴 생각나시면 저처럼 자율연수 휴직 1년 하세요. 환상이야. 남들 일할 때 노는 거 진짜 좋아. 그리고 지금은 10년 이상에 한 번인데 앞으로 바뀔 거예요. 네, 10년 단위로 한 번 아니면 5년 단위로 한번 바꿀 거예요. 이 제도가 너무 좋아. 올해 제가 해보니까 이 제도를 누가 만들어 올게. 제가 교육감님들한테 그랬어요. 무급이라도 좋으니 자율휴직 해달라. 교육감님들이 많이 애써서 보내. 자, 보내셨으면 휴대폰으로 여기로 가십니다. 돌봄치유교실 말고 KET21에서 K를 빼요. ET21로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신체학습자들, 선생님들이 그동안 쟤는 왜 저렇게 나대할까? 네, ET21에 가셔서 2번호 3167 3167 ET21/3167 하면 올해 저의 수업 계획입니다. 네, 2017년 저의 수업 계획. 1월에 바빠야 내일이 돼요. 3월에 바쁘면 3월에 아니 요거 거기 가셔서 제가 올해 3월 첫날 첫 시간에 이걸 인쇄해서 나눠줄 거예요. 애들한테. 이 남자의 사는 법. 저는 이렇게 살아요. 저거 점수 안 줘도 애들 합니다. 그래서 동학명 선생님하고 뭐 갈등이 생겨도 상관없어. 세특은 내가 하니까. 보세요. 휴대폰을 보세요. 그리고 살펴보세요. 통째로 퍼가셔도 됩니다. 보세요. 제가 3월 2일 날 이 교사 추천서하고 이거 하고 지금 요 화면 있죠? 요걸 A4 용지 한 눈에 딱 해서 딱 양면으로 해서 애들에게 나눠줍니다. 3월 2일 첫날. 3월 2일 첫날. 자, 선생님은 우리 학교 전교생 추천서를 다 써줄 수가 있다. 실제로 그래요. 왜냐? 교사 추천서를 원래 학교장 추천서는 누가 쓰게 돼 있어요? 교장이 써요? 아니요. 교사가 쓰잖아. 네. 그러면 학생 추천서는 누가 쓰는 거야? 다 애들이 쓰는 거야. 여기 추천서를 보시면 제가 쓴 말이 없어요. 전부 다 지네들이 1학기 중간고사 수행평가, 기말고사 수행평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행평가, 기말고사 수행평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딱 의견 딱 한 줄. 근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추천서가 팩트에 나요. 마지막 문장. 학생의 참여력, 미술에 대한 열린, 성실성으로 훌륭한 미술학부가 되어라. 이제 추천. 첫날 이렇게 좋아. 안 해도 좋아. 그러나 이건 세분 교과 세분 운영이 특히 사람에 하는 만큼 반영된다. 이렇게 했고 미술 학생의 창의력 체육에 대한 예리 성실성으로 훌륭한 체육 학도가 되게 한 미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예시문도 다 줘요.
타이포셔널이 학습을 했을 때, 모험을 했을 때, 뭐 했을 때 예심을 다 주고 한 아이들이 자기가 한 걸 다 이렇게 종합해서 문장으로 그냥 종합해가지고 올려놓으면 저는 맞춤법만 스크린에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끝이야. 여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붙여넣어줄 수 있는 글자 수는 몇 개, 몇 글자다? 제가 오늘 잘 왔죠?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애들이 인생의 여탈권을 가진 거야. 750자리. 1500바이트. 1500바이트에 대해서 써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밖에 없잖아. 그걸 활용하는 거야. 너희들이 750자인데, 물론 교과 다 합쳐서 750자인가요? 띄어쓰기 포함해서 750자. 반장님, 선포 보내주시겠습니다. 진짜 한번 돌아보시죠.